이거 저희 연습생 때 자주 가던 음식집이네요. 여기요? 네. 아, 맞네요. 하나, 피곤하지? 나 방금 끝났어. 알아, 나 들었어. 아, 뭘 좀 마셔. 어제 피곤할 때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살게. 당연하지, 형. 아씨. 빵이 산대. 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와. 오, 진짜. 우리 연습생 때 되게, 연습생 때 되게 많이 진짜 왔잖아. 자주 왔지. 우리밖에 없는데 왜 배를 준다 그냥. 우리 일찍 와서 그래. 안녕하세요. 저희 스팸 마리하고 시킨 샐러드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거. 오징어 몽글레도 하나 주세요. 어? 오징어 몽글레. 아, 그리고 공기밥은 그냥 밥만. 밥이요? 네. 네. 잘 지냈어? 나? 그냥 뭐 열심히 잘 지내지. 형도. 진짜 편하겠다. 너 자리 바꾸자. 끝나고 너 일로 와. 자, 저 배려. 편안하게 앉아. 아니야. 아, 부담스럽게 왜 그래. 아, 싫어. 나한테까지 그러지 마. 아니, 여기 앉아봐. 진짜 심하게 돼, 좀. 어? 저, 저. 그래. 아, 이러니까 여자들이 다 좋아하지. 형이랑 연결하는 것 같아. 이건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살래, 이제 몇 명? 아, 뭐. 다리 사이에 손 넣어봐. 원래 건 씨가 쿤이한테 약해요. 아, 그래요? 꼼짝도 못해요. 네. 웬일이야? 꼼짝 못해. 빅토리아 누난 잘 지내셔? 어. 난 형 편 못 보겠어, 진짜 오글거려서. 진짜? 라면 먹을 때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뭐, 쳐다보면 안 돼? 아니, 안 되는 네. 거 아니고 나랑 가인 누나 안 그러니까. 집도 진짜 좋더라. 아, 집 좋아. 차도 좋고. 아주 그냥 없는 게 없네. 애만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애만 있으면 되겠다. 아, 무리한 인수 던지나요? 그건 나중에. 인형 없는 게 없다는 말. 나중에 얘기하자. 그건 나중에. 부끄러워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빨리 나왔네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그거 있어. 이벤트 하는 거 되게 못한다? 해줘봤대. 별 소용 없다. 그러니까 반응 없어. 우리 반응 없어? 여자들이? 돈이나 백 사주면 돼. 정답! 아, 그런가? 물질적인 거. 내가 진짜 1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영이 형 나쁜 컴퓨터 할 때도 울 줄 알았어요, 사실. 제주도 가가지고 바다 좀 만들어서. 짜잔! 진짜 진심으로 가인 누나 행복해 하는 모습은. 와! 진짜. 처음 봤어, 정말. 진짜? 아니, 내가 충격 받았어, 그때. 부산에서. It's not that I want you. 울어도 돼,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아무 말 없는 거야. 어떤 거야. 나 빅토리아 누나도 그래? 그럼 여잔 다 그런 거야. 왜들 그럴까? 서윤 씨도 좀 리액션이 없는 거 같아. 그 집은 좋아해. 아, 내가 진짜 서윤 씨가 용아한테 팔짱 끼는 거 보고 일어나서 만세했다니까? 정말 엄청난 발전이야. 근데 요새 많이 편해졌어. 야, 되게 많이 편해졌어. 만나면 저러는구나. 보기 좋더라. 남자들끼리도 집안 얘기로 밤새요. 그래요? 공깃밥 한 사람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거는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진짜. 네, 내가 먼저 볼게. 조관 애니꾼.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상 남편 늘어서 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끝이야. 어제 크리스마스예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마음을 전하라고? 나 해야 되지? 여자들 좋아할 만한 거. 그럼 우리 백 하나씩 사주자. 원래 여기 부근에서 아까 여기 명품 콜이잖아요. 정말 여기. 제일 좋아할 걸?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지, 목걸이 이런 거 걸어. 근데 그거는 따뜻한 그건 마음 아니잖아. 순 없잖아. 그냥 백잖아. 아니면 노래 할래? 우리 듀엣 쓰러. 아, 노래래요.
분명히 우리 듀엣하면은 가인 누나는 형 보고 좋아할걸? 형 목소리 되게 좋잖아. 오, 아니야. 형 목소리 되게 좋잖아. 에이, 목소리 좋아. 그냥 노래는 그냥 그래도 목소리는 좋잖아. 장난이야. 나 그거 진짜 좋아해, 아이캔트. 라디 선배님이 쓴 거잖아. 나 평소에 라디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아이캔트의 그 느낌을 진짜 형이 제대로 잘 살렸어. 그냥 부드럽게. 라디가 뭐야, 라디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악을 썼습니다. 노래 너무 좋거든요. 어떤 노래요? I'm in love.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I'm in love. I can't forget your love. 널 볼 수도 있어. 널 볼 수도 있어.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날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걸 할래? 어쿠스틱으로 막 이렇게 기타하고. 언제? 여자들이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난 진짜 평소에 형이랑 듀엣 하고 싶었어. 진짜? 랩을 하기로 했잖아. 되게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생 때부터 같이 둘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하고 같이 연습해 왔어서 그런지 뭐 콘서트나 뭐 나중에 뭐 무대에서나 기회가 있을 때 꼭 한번 듀엣을 한번 해보자. 좋아하는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잔잔한 거 좋아하고 발라드 많이 들어요. 관이도 그래요. 그래서 가수들의 로망이잖아.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게. 그렇지. 이적 선배님도 다행이다 노래 작곡할 때 노래 쓰고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불러줬잖아. 아, 멋있다. 뭐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 내가 실패해도 뭐 반은 성공하는 거잖아. 라디 형한테 전화해볼까? 자신이 없네요. 아, 디렉을 라디 형이 보셔야 돼? 그동안 반응들이 약했기 때문에. 피곤하죠? 풀려. 자야 되는데 너는. 잠 못 자니까 키가 크잖아. 어렸을 때 밤에 많이 자면 키 큰 거야. 나 밤에 많이 잤어. 어렸을 때. 그래? 아니 연습생 때 안 잤는데? 너는? 연습생 때 뭘 안 자? 형이 안 잤지? 갑자기 예민한 키 드립을 하고 있어. 끝난다? 할까? 하던지 말던지. 그래, 할게. 여보세요? 형, 저 니콘인데요. 아, 네. 형, 오늘 시간 좀 어떻게 되세요? 무슨 뭐 급한 일이 있어? 조관이랑 저희 와이프한테 I can't 불러주고 싶어서. 아,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랑 가인 누나한테. 근데 형이 혹시 시간 되면은 좀 디렉트 좀. 어딘데? 그 회사 녹음실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갈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 되게 착하시다. 뭐라고? 형 앞에 형한테 안 착해지는 사람이 어딨어. 무슨 말이야? 아, 못 알아들었으면 됐어. 많이 먹어. 아, 진짜 뭐 큰형하고 막내 동생 같아. 가자. 안 추워? 응? 안 추워? 응, 안 추워. 좋아. 되게 보기 좋다. 너 라디 형 처음이지? 응, 나 처음 봬. 한 번도 본 적 없어. 저도 처음이에요, 라디 씨. 감동 받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저거 사실 저희가 박진영 PD님께 연습하냐? 너 가사 알아? 가사 잘 모르지? 나 가사 몰라. 가사 봐야 돼. 고마워. 땡큐.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그 생각만 하면. 그럼 내가 1절 하고
내가 유닛을 불러야지. 그래 여기를 네, 형이 유닛이라고. 너무 낮아 나한테 이거. 어우. 한 다섯 키만 올리자. 그래 올 때까지. 그 느낌이 좋겠지? 뭘 랩할래? 아 나 랩. 랩해. 아 나 랩. 랩해. 아 나 랩. 랩해. 잊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 그렇게 하면 돼. 아니 못해 못해. 아니 조금이라도 해. 못해. 형 다 해. 다 하면 다 내 파트. 아 형은 랩 하잖아. 내 파트 너무 많으면 어색해. 안돼 난 싫어. 나 그런 적 없거든. 아 안돼. 가뜩이나 감동 안 받을 텐데. 노래야, 랩까지 하면 더 감동 안 받아. 내 노래 아니야. 근데 우리 노래야. 안돼. 조쿤 조쿤 괜찮다. 조쿤. 어 특히 괜찮군. 어디 거 같은데. 아니 조쿤 할래? 아니야 니 거니까 조쿤. 니 거 조쿤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들이 녹음해서 어떻게 줘? 그냥 CD로 주는 거야? 그래 그러면 감동 안 살지. 불러줘야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누군데. 너 걱정 안 돼? 제세인 요즘 쿤이랑 조건인데. 조쿤 조쿤 해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조건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 라디 씨 이렇게 생기셨구나. 아 무슨 일? 무슨 왜 이렇게 급한 일로? 저희가 I can't 하고 싶어서. I can't. 근데 형한테 다이렉트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앉으세요 형. 아 네. 저가 이거를 같이 부른다는 거죠? 네, 이 듀엣으로. 그리고 선물을 할 거예요. 네. 제가 평소에 이 I can't 노래 너무 좋아해서요. 아 네. 맞아요. 저 되게 노래 정말 팬이에요. 노래 진짜 좋아해요 저. 근데 형도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 이렇게 아 유부남이세요? 유부남했구나. 그때 좋아하네요. 와이프분한테 노래 불러줄 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 말고 연애할 때 가진 게 노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죠. 노래. I love 이런 노래 만들어서 또 아, 그 노래 진짜 짱이야. 좋아요. 아, 정말. 짱! 그냥 이거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노래한다는 생각을 하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아 얘기해야 되겠다. 아, 노래를 얘기해야 되지? 최대한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어우 그래, 그래. 좋은 얘기 해주셨죠? 하트 하트. 어. 하트. 하트 하트. 네. 우리 여자들이 사실 장면으로 빽 그러지만 이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불러주는 그 노래는 마음이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빽이나 그건 장난이죠. 그럼. 배금 좋죠. 아 주면 좋은데. 쉬운 일은 아닌데. 할 수 있어요. 너무 절망하지 말고요. 벌써부터 아직 시작하고 있는데 좀 자신감 없어요. 그래요. 근데 라디 형 저 이름 지금 이름 세 개 있어요. 니권이랑 조쿤이랑 쿤관. 뭐가 제일 좋아요? 조쿤 좋다. 조쿤. 조쿤. 네 그러면은 벌스 들어가 볼게요.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그대 생각만 하면 어 완전 좋아요 와 잘한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니 저 좋아요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반응 쩔어요 좋아요 지금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I can't forget your love 좋아요 그 노래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진영이 랩 시키잖아요 왜냐면 권이랑 뭐 2AM 보면은 와 한 명씩 다 잘하잖아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갈수록 기뻐만가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r love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모든 걸 그대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에 질세우다 흐르는
흐를 것 같은 눈물을 참지 못해 가끔 혼자 I cry. 오케이 원샷이다. 네. 그죠? 본인 파트인데 못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네, 잘했어. 아, 좀 더 늘었네. 네. 조금 화이팅. 마지막 코러스 아니고요. 네, 가볼게요. 네. I can't 언제까지라도 난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좋은데요? I can't forget your love. 좋아, 좋아. 그러면은 랩파트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그냥 그 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아쉬워. 재밌을 것 같아. 색다르게 나와야죠. 웃어요, 이거. 컨테이너 세븐 살들에서 진실을 피하며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짓고 내 맘은 찢어지고 내 맘도 찢어지고 감동은 커녕 아, 내 자신감을 갖고 마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화이팅. I can't forget your love. 잊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 내겐 가치 없는 일이라서. 잊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 내겐 가치 없는 일이라서. 그댈 떠올리는 이름 내일 내게는 숨 쉬는 것만. 귀여워. 완전 좋아, 완전 좋았어. 그러니까 색달라요. 그댈 떠올리는 일이 내일 내게는 숨 쉬는 것만큼 소중해서. 숨 쉬는 것만큼 소중해서. 내겐 가치 없는 일이라서. 그댈 떠올리는 일이 매일 내게는 숨 쉬는 것만큼 소중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 수고했어요, 진짜. 어떻게 했다. 잘했어. 자, 이제 애드립을 갈 건데. 나는 못해. 그건 알잖아. 아니, 넌 그냥 필살. 나눠서 하자, 나눠서. 일단 사비만 부를까요? 아니, 나눠서 하자. 나 애드립 못해. 나 애드립 한 적 없어. 아니, 형이 알잖아, 애드립을. 그래, 나 못해. 나 랩했잖아, 나는. 사이좋게 나눠서 하자. 뭐 해보자. 좋다. 이걸로 가시죠. 에, 이걸로 가고. 춤 시켜봐. 네? 애드립 타임. 저 애드립 진짜 못해요. 예, 즐거운 애드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콘서트 맨 마지막 부분에서 네. 이런 거 하나, 그 지난번에 준호 씨가 했던 것처럼 I just wanna be with you도 될 것 같고. 아, 뭐, 아, 네. 너무,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oh, no. 까지. Ooh, I just wanna be with you. Oh, my victory. Yes. Oh, my victory, victory. Victory. 둥둥. 둥둥. 어차피 이건 두시니까. 아, 좋아요.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요? 네, 한 번 더. 둥둥둥은 뭔가요? 저희는 빅트렛이랑 뭐 그런 거 있어요, 둥둥. 아! 네. 아! 네. 그 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러면 한 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My victory. 둥둥둥. 바다, 바다. 죄송합니다. 좋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내레이션으로 정리를 하는데 네. 권 씨가 AG 이렇게 AG 하고 그 쿤 씨는 빅토리아 이렇게 네. 하고 AG. You're my heart baby 이렇게 아 좀 약간 장난스러운데 웃겨 웃고 좀 이따 갈게요 아 진짜 You're my heart baby 하면 가입니다 눈치기 맞아 AG
Victoria. You know my heart, baby.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나는 정말 낙타스럽네요. 조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음색이 참 잘 어울려요. 괜찮아, 예, 어쨌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네. 부인을 위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노래도 하고 싶거든요. 네. 형 노래 그 I'm in love 부르고 싶은데. I'm in love. 아 그냥 가사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특히 그때 뭐 문 딱 나가기 전에 제가 빅토리 씨 보고 노래 너무 좋아요 하고 그냥 되게 뭐 얘기 걸고 싶었는데 못했죠.